갑자기 다른데요? 예뻐요. 예쁜데요? 되게 예쁘세요. 왜 이렇게 가방까지 여러분이 메고 왔냐면 안녕하세요. 키다리남 일본남입니다. 일본남 제주 감귤소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인간체리 일본녀입니다. 안녕하세요. 뽀대 작살녀 2번녀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심한 관종 3번녀입니다. 반장 고딩 4번녀입니다. 자, 마스크 벗어주실까요? 다인 뮤지스인 경민님이요. 세게 생긴 거. 저는 강태리님. 송강님, 정도환님. 강아지상님, 피오. 이도현 배우님처럼 미소가 이쁜 남자. 있으실 것 같아, 미소 이쁘신 분? 화장 안 한 거예요. 피부랑 눈썹이랑 렌즈랑 입술이랑 거의 다 하신 거 아니에요? 약간 센 이미지? 피어싱이랑 렌즈 같은 게 조금 힙하신 거 같아요. 화장 되게 귀엽게 했는데. 귀여우신데 피어싱 때문에 귀엽고 센 느낌. 둘 다 예쁘세요. 아우라가 멋있어요. 아, 쑥스럽다. 순수하신 것 같아서 뽑았어요. 아, 근데 아, 스트레스러워요, 너. 틱톡커 닮았어요. 맞는데요? 그 틱톡커예요? 오, 저 되게 팬이에요. 옛날에 되게 많이 팬이었어요. 좋아요 그냥 나오는 족족 눌렀는데. 어, 이거 뭐예요? 여드름 치료제요. 클리어틴이에요. 피부가 엄청 좋으신데 좋아지신 거예요? 가끔씩 피부 안 좋아질 때 관리하고 있어요. 나도 사고 싶다. 이거 약국에만 팔아요. 뭐가 들어갔는데 피부가 좋아지셨어요? 바하 성분? 바흐요? 아니, 바하. 바하. 설리실산 2% 들어가 있대요. 세수하고 바로 기초 화장품 바르기 전에 쓰면 돼요. 그 여드름 고민되는 부위나 많이 나는 부위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두 번 톡톡톡톡 하면 돼요. 써봐요, 엄마. 구경하세요, 이거. 30분간. 이거 페북에서 봤어요, 광고로. 오, 진짜 잘하는데? 많이 봤었어요. 실물이랑 똑같아요. 이럴 때는 원래 실물이 더 낫다고 해줘야 돼. 실물이랑 똑같아요. 렌즈 안 뺐어요. 속눈썹도 안 뗐어요. 연장한 거거든요? 렌즈는 저랑 한 몸이라서 뺄 수 없어요. 별로 안 다르신 거 같은데요? 안 바뀌었어요, 약간. 이국적이게 생기셨어요. 여기서 눈만 파르면 약간 백인같이 생기셨어요. 되게 수수하시니 예쁘신 것 같아요. 양조에서 보니까 좀 많이 불안스러워. 여긴 계속 쳐다봐요. 이렇게 하니까 낫다. 클리어틴도 빌려주시면 돼요. 이거 제일 먼저 하셔야 돼요. 화농성 여드름은 이거 쓰는 것도 좋을걸요? 클리어틴 2부 더블 스파크 크림? 이거 염증 막아주고 항균 작용? 그런 거 있대가지고 붉은기 있는 데나 여드름 뾰루지 같은 데 바르면 좋대요. 발라주세요. 발라주세요. 연애하고 있는 거 보는 느낌. 너무 많이 마시신 거 같아요. 됐어요.
아까보다 피부에 살짝 윤기가 도는 것 같아요. 머리가 살짝 이마가 보이는 게 예쁜 것 같아요. 잘생기셨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잘생겨졌어요.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여자분들 바꾸고 싶으시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서원이 바꾸는 동의하세요? 네. 덥석 보는 데 덥석.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끝나고 봅시다. 네. 양쪽에서 붙이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게 학된 거 아시죠, 그거? 오, 뭐야? 전시 렌즈. 오, 뭐야? 지금 여기는 큰데, 여기는 이거네. 여기 담겼어요. 피부가 진짜 좋으시네요. 다 있어졌어? 네, 거의 끝나가긴 하는데. 아, 피부 톤이 좀 밝아지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고 눈썹도. 피부가 되게 우샤샤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되게 잘 어울리세요. 예뻐요. 예쁜데요? 되게 예쁘세요. 약간 되게 귀여운 맥반석 느낌. 퀄 넣으신 게 더 나으신 것 같아요. 더 화사해 보여요. 훨씬 예뻐지신 것 같아요. 그냥 이것만 하시면은 생얼이든 뭐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약간 그 일본 여자 만화 캐릭터 느낌이 좀 있어요. 되게 순수한? 완전 리액션 좋을 것 같은 스타일? 랑데자뷰 갈 것 같아요. 안 가봤어요. 후드티 입고 있다고 생각하면? PC방? 노래방? 밤에 해안도로 쪽 가가지고 그냥 길 걸을 것 같은데요. 해운대 쪽 같은 데 가가지고 사진 찍는 거 그렇게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치킨? 간장게장. 카페? 스터디 카페. 여긴 살짝 핑크빛인데 여긴 살짝 웜. 목에 선크림 바르면 좋겠다. 요. 기분 좋네요. 아, 저봐. 나 해볼래. 해줄게가 아니라 해볼래? 해줄게, 해줄게. 커버가 진짜 잘 된 것 같아요. 반 정도 깐 게 훨씬 더 인물이 좀 사는 것 같아요. 여진구 닮았어요. 같은 학교면 전교회장 같은 느낌? 학교에서 되게 모범적이게 다니는데 밖에 놀러 가면 이렇게 꾸미고 나오는 갭 차이가 심할 것 같아요. 힘 숨진. 힘을 숨긴 찐따. 찐따는 좀 조금 찐따? 재미있으신 것 같아서 놀이터 같은 데서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 있잖아요. 이러고요? 아니. 이럴 때 가르마 다 하고? 구석진 곳에 있는 유명한 카페에 가실 것 같아요. 그 랑데자뷰 같은 데 가가지고 같이 사진 찍을 것 같아요, 인스타. 안 됩니다. 아, 선택장에 있는데. 아, 근데 저 중립 기어 박으면 안 될까요? 성격이랑 외모랑 반반, 알죠? 하나, 둘, 셋! 뭐요? 울산에서 올라온 김가인이라고 합니다. 틱톡에서 선여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선형이라고 합니다. 너무 잘 어울리세요. 성숙하고 예쁘게 입으신 것 같아요. 저 그렇게 입고 어디 놀러 같이 다녔어요? 꽃을 좋아해가지고 꽃 보러 가고 싶었어요. 같이 갑시다. 이렇게 된 거. 예. 사진도 찍어 주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주 사는 18살 오사준입니다. 경기도 사는 18살 박한봄입니다. 카페에 가서 인스타가 사진 찍는 거 좋아해서 같이 랑데자뷰 가실래요? 네. 네, 가고 싶대요.
19살 손태양입니다. 저는 17살 전주현입니다. 어른어른하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무슨 스타일 입으신 거예요, 그거? 섹시. 데이트 시점 누가 하실래요? 제가. 아, 제가 할게요. 저랑 같이 카페 가실래요? 네. 맞죠? 진짜 이게 뭐야? 헐, 나도 사고 싶다. 어디에 살 수 있어? 올리브야? 헐, 나도 사고 싶다. 헐, 나도 사고 싶다. 어디서 사고 싶다? 헐, 나도 사고 싶다. 어디서 살 수 있어요?